첫 번째 합의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호 및 제의 복구는 첫 번째 빔에서는 이 가상화 쪽, 가상화라든지 퍼블릭 클라우드인 경우에 각각의 업무에 에이전트 설치하지 않고 에이전트 리스 기반의 스냅으로 OS 영역과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한 방에 백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한 번의 이미지 백업으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리스토어 개념이 아닌 즉시 복구, 네,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이 즉시 복구 컨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DB 복구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 DB도 리스토어 컨셉이 아니고 즉시 복구의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가 나면 리스토어가 아니라 뭐 개발 서버나 개발 DB나 운영 DB에 또 다른 DB 서버에 저희가 백업된 저장소의 데이터 중에 DB 영역만 실제 서비스인 곳에 갖다 붙이는, 예, 뭐 퍼블리싱 DB라는 용어를 쓰는데 리스트 없이 실시간으로 바로 붙여버린 서비스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DBA 분들이 뭐 개발 업무를 하시는 DBA 분들이 그 전날에 프로덕트 서버에 있는 DB를 매일 개발 서버에 리스토어를 해서 뭐 어날라이즈라든지 개발 용도로 많이 쓰시는데 그럴 때뭐 리스토어 하려면 공간이 따로 필요하고 또뭐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 즉시 복구는 이 프로덕트 서버에 리소스를 쓰는 게 전혀 아니에요. 백업 서버에 리소스만 써서 즉시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종 플랫폼 마이그레이션, 뭐 VM에서 AWS, Azure, 구글, 또는 반대로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VM으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온프라미스로 이렇게 그 아주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DR은 VM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실시간 DR, 주 서버에 있는 VM의 서비스가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그 복제를 뜨고 있는 DR 센터의 VM의 서버로 바로 그냥 서비스 불이용을 하겠다. 서비스 다운타임 최소화해서 이런 경우에 빔이 백업도 하고 레플리케이션까지도 커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그 합의 환경의 다섯 가지 기능을 빔에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일반 가상화 환경. 가상화 환경에서는 VMware, 하퍼브이, 그 뉴타닉스, 그리고 KVM 환경. 이네 가지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 에이전트 리스의 스냅 백업을 제공하고 있고요. 빔에서 제공하는 모든 백업은 이니셜 풀 백업 이후에 전부 포에버 인크리멘탈 컨셉입니다. 거기에 CBT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물리 서버, 가상화, NAS까지도 CBT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에 운영하시던 솔루션 대비해서 증부 백업 속도가 굉장히 빠른 큰 장점이 있고요. 복구도 이 즉시 복구의 컨셉으로 다른 컨셉보다 굉장히 빠른 복구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X86 서버에 저장소를 백업을 저장하시고 그리고 소산 용도로 테이 또는 소산의 용도로 이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도 소산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아까 인크리멘탈 네, 백업, 포레버 인크리멘탈 백업을 하시는데 인크리멘탈 백업 같은 건왜 그것이 뭐 다른 데들은 그게 구조 쉽지 않나요? 보통은 이제 이 CBT 기능, 왜? 체인지 블록 트래킹이라고 해서 이 인크리멘탈 포에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인크리멘탈 포에버이지만 인크리멘탈 백업도 상황에 따라서 엄청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파일이나 블록이 변경되어 있는지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VMware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체인지 블록 트래킹 기술을 API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백업 솔루션들이 그 API를 인티그레이션 시켜서 VMware 백업을 할 때, 증부 백업을 할때좀더 빠르게 할수 있도록 평소에 이제 블록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 어떤 블록이 변경이 됐는지. 변하는 네, 그렇죠. 것만. 그거를 위해서 빠르게 백업을 하거든요. 근데 빔은 거기에서 거치지 않고 물리 서버도 CBT 기능이 있습니다. 물리 서버도 증부 백업을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NAS까지도, 근데 NAS는 이제 체인지 블록이 아니고 체인지 파일 트래킹이라고 해서 변경된 파일이 어떤 건지 평소에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빠르게 백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이 포에버 인크리멘탈인데 좀더 빠르게 백업하기 위해서 모든 그 워크로드들의 체인지 블록 트래킹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환경마저도 CBT 기능을 가지고 근데 모든 워크로드에서 좀 이렇게 블럭이나 변경된 거 있는 점 계속 있어요. 체크하는 것이 오버헤드는 크게 안 줘요? 그럴 걸로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부하가 거의 없어요. 그거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크구나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일반 레가시한 방식으로 복구를 할 때와 저희 즉시 복구로 복구를 했을 때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 레가시 환경에 가상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보통은 별도의 장비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또그 만약에 에이전트리스가 아니라 에이전트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또 OS 백업 영역을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또 데이터 영역 따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구의 컨셉이 한
한 방에 복구가 아니고 OS 영역 복구, 데이터나 파일 영역 복구, 그리고 DB 같은 영역을 복구를 하려면은 일반 사람이 또할 수가 없죠. DB가 또 달라붙어야 되는 거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력 리소스 낭비가 많이 되는데, 빔의 즉시 복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손쉽게 아무나 클릭 기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시키고 5분 안에 서비스를 바로 불이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윈도우즈나 리눅스의 VM을 백업해서 즉시 복구를 해보면, 그러니까 뭐 껍데기만 있는 OS만 설치가 돼 있는 경우에는 윈도우즈는 1분이면 바로 브링업이 돼요. 리눅스는 5분 안에 브링업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업무가 크다 하더라도 10분 안에는 OS가 다 뜹니다. 네. 그래서 신속하게 복구를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바로 그냥 서비스를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전체 데이터 리스토어를 하지 않아도. 그게 이제 즉시 복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저희 빔이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 AD, 또 셰어포인트, MS SQL, 그리고 여기 추가로 지금 장표에는 추가되어 있지 않았는데 MySQL, PostgreSQL까지도 한 번에 백업으로 DB를 다 복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샘플 인터페이스 이 경우에는 익스체인지 서버 또는 M365 백업에 대한 인터페이스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백업을 하지만 이 사용 재단의 메일박스 형태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오라클 쪽 백업, 네, 그리고는 AD입니다.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백업이고, 보통 이 AD 서버 같은 경우에는 백업이 안 되는 줄 알고 검토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또는 다른 경쟁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방식으로 AD 데이터만 백업하는.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OS를 포함한 전체 영역을 블록 단위로 백업을 해서 AD 단위 복구는 이런 오브젝트 단위로 또 브라우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한 방에 단순 백업으로 전체 복구도 되지만 세부 백업, 복구까지도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이제 아이콘을 보시면은 진짜 실제 AD 서버와 백업본을 또 비교하는 화면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백업해놓은 오브젝트 내역들 하고 실제 영역을 비교해가면서 오브젝트 비교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이 워크로드들의 마이그레이션, 이 그림의 장표에 보시듯이 물리 서버, 또 데스크탑 OS, 또 가상화, VM의 하포비, 뉴타닉스, 뭐 KVM까지 백업 에이전트로서 백업을 해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메이저 세 개변대 퍼블릭 클라우드로 자동으로 컨버팅을 해드립니다. 백업된 데이터로 클릭 기반으로 EC2 VM이나 Azure VM을 자동으로 저희가 크리에이션하고 컨버팅을 하면서 VM이 킬수 있는 것까지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라이센스가 있는 게 아니고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라이센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온프라임스 환경으로 거꾸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요청하는 고객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데이터 보호를 빔으로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정말 손쉽게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IT 관리자들이 마이그레이션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고민거리를 저희가 대부분 다 해소해 드릴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빔이 지원하고 있는 하이퍼바이저 목록입니다. 지금 GCP가 빠져 있는데, 네, GCP까지도 다 커버하고 있고요. 그냥 그 숫자 없이 동그라미가 있는 것들은 에이전트 리스트로 컨버팅하는 거고요. 숫자가 있는 것들은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컨버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인프라 환경의 95% 이상은 다이 카테고리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지원한다.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실시간 복제. 네, 이 VM웨어 한해서 저희가 빔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주 상태가 무너졌을 때 디아센터에 있는 스탠바이 형태의 EXS 서버로 바로 서비스를 브링업 하겠다. 네, 이런 경우 양쪽에 저희가 백업도 같이 하면서 레플리케이션까지 이제 빔에서 커버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VM웨어에서 제공하는 레플리케이션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쓰게 되면 네, 저희 빔과 비교를 하게 되면 좀더 고가인 거고요. 데이터 프로텍션 영역은 또 책임져 주지는 않기 때문에 빔을 쓰시게 되면 백업도 되고 레플리케이션까지 빔에서 커버를 해드리는 거죠. 네. VM을 이제 많이 쓰시다 보니까 또 빔에서는 이런 영역까지 이제 값이 커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엔 인프라, AI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